소송할지를 못하죠. 첫째, 돈이 많이 듭니다. 소송 비용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돈 많이 들고 소송 비용 많이 들어서 이겨봐야 손해배상액 몇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기도 힘들고 이겨봐야 얼마 보상을 못 받으니까 소송이 걸리는 순간 중소기업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특허 분쟁, 특허하면 특허 분쟁, 중소기업들이 많이 당하고 있대요. 뭐 소송이 장기 오래 걸린다, 대기업들이 뭐 인력 빼가고 뭐 한다 이런 기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에 비해서 손해배상액이 적다. 제가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몇 년 전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손해배상액의 규모 차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한 5, 6천만 원, 미국은 한 50억, 그러니까 손해배상액 규모로만 봐서는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의 차이를 고려를 할 때 100배 차이가 다 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 경제 규모를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까지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100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이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 6천만 원 내고 있다면 평균 손해배상액이 5, 6억 원 되어야 대한민국의 특허를 가치를 가지고 투자도 하고 평가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된다는 거겠죠. 지금 제가 이 표를 하나 보시면 대한민국의 특허 무효율이 좀 높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무효율이 한 75% 됐어요. 지금은 한 50% 조금 넘습니다. 많이 내려갔지만 아직도 특허가 소송을 걸면 무효가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더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한 30%, 4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좀 더 노력해서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무효율이 높고 손해배상이 낮으니까 상대방이 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내 특허가 무효라고 소송을 반소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길 확률보다 내 특허가 무효될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송을 그래 내 거 무효 아니라고 판단을 해줬고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대한민국에서는 권리자가 이길 확률이 25%입니다. 그래서 25% 가지고 뭐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그거 가지고 이겨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5, 6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가시밭길 같은 소송이라는 게 가시밭길입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허 침해가 용이하겠죠. 특허 침해가 용이하니까 가치를 인정해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내 거 1조짜리 권리라고 해도 돈을 안 빌려주는 건데 왜냐하면 1조짜리 권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침해한 사람한테 소송 손해배상해서 청구해서 돈 받는 거 보니까 5천만 원밖에 안 주던데 그럼 담보 잡은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 망하고 나면 그 교수 팔아가지고 5천 그 구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게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어디 가서 기속 가치평가 수백억 수천억 받다 왔다고 해도라도 은행은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5천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빌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지원이 안 되고 또 기술 거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 필요가 없죠. 그냥 침해해서 쓰고 나중에 걸림 물어주면 되니까 거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업화도 안 되고 또 창작 의욕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손해배상제도 개선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제도 개선 법적으로 증거조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이제 법이 발의가 돼서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외국에서 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3배배상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특허 지적권 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허 침해 소송은 전국에 있는 수십 개 지방법원에서 담당을 했는데 각 지방법원 입장에서는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기술과 들어본 적도 없는 특허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니까 판사님들도 상당히 어렵고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자기 임기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자꾸 미루게 되고 판단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액을 관과감하게 때릴 수가 없습니다. 5천만 원 이후 나오는 이유가 특허법 128조항에 5천만 원 이내에서 법관의 재량으로 때릴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특허 사건의 법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또 손해배상액이 작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그 소송을 담당하는 대리인들의 문제입니다. 소송을 담당하는 대리인들이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변리사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대부분의 소송을 진행하지만 변리사분들한테 대리권이 없죠. 변호사분들도 물론 전문성이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저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에 변호사 한 분이 그 사건을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변리사가 해주면 되죠. 변리사가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법정에서 특허법, 특허제도와 기술을 잘 모르시는 판사님과 양쪽 대리인, 변호사 세 분이 앉아서 특허에 대해서 유효무효를 논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질문이 나오면 잘 이해를 못하면 뒤에 있는 변리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주면 다행히 디펜스가 되는 거고 이해를 못하면 디펜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변호사와 변리사의 직역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이해관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소기업, 우리 벤처기업인들, 발명가분들이 이해관계를 위해서 어느 게 최선인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계의 문제는 자꾸 부실한 권리가 많이 내려두고 보호가 잘 안 된다는 게 또 문제고 두 번째는 한국의 기업들, 벤처기업들은 태생적으로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면 해외에 권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특허 출원을 해야 되죠. 근데 특허 출원을 하는데 해외 출원 한 건 하는데 몇천만 원씩 듭니다. 창업자금 얼마 되도 않는 것으로 시작한 기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수천만 원의 한 나라당 수천만 원의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껏해야 국내에 권리 확보해놓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호응이 되고 외국에서 또 바이어들이 막 찾아오고 매출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덩치가 좀 커서 이제 사업 좀 해보려고 외국에 시장 진출해보면 이미 외국에 비슷한 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출원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 구조가 계속이 됩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거대한 국가들은 사정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이미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사업을 시작해도 금방 덩치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를 키워서 해외로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시작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초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한국의 글로벌 벤처 기업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사업 기업들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럼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유럽은 조그만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단일 특허 제도를 준비를 하고 곧 올해 안에 이제 출범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단일 특허 제도를 출범한 이유가 바로 EU의 지역 내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것이다. 왜냐? EU 통합을 통해서 사람과 물건은 관세 없이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고 팔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중소기업들이 자기 물건은 파는데 그 지역에서 그러면 내 파는 물건에 특허를 보호하려고 봤더니 그건 또 그 나라 가서 또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EU 통합이 말만 통합이지 물건을 팔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런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EPC라는 유럽 특허 제도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더 뛰어넘는 단일 특허 제도로 움직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IP 제도가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사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없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본질을 지재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모든 것이 지능화되죠. 모든 것이 연결이 되죠. 모든 것이 자동화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서를 통해서 수집한 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설계한 그 도면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내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3D 프린팅과 최신의 자동 로봇이나 이런 자동 기술을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들이지 않고서 감지해낼 수 있고 구상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뭐냐 하면 손에 잡히는 물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정보와 아이디어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뭘 한다 그러니까 뭐 AI 연구해야 된다. 맞습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지재권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이 보호에 대한 인프라가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도 그건 사상 누구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IT 제도도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보호를 강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는 4차 산업혁명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하나씩 다 출원해서 등록해서 보호해주는 이 시스템에만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한 제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P 보호를 강화해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주고 손해배상도 현실화시켜주는 이런 무효율도 낮춰주고 이런 게 필요하고 유연한 제도라는 것은 꼭 특허 출원해야 되고 상표 출원하지 않더라도 남의 것을 프리라이딩하는 정말 레드페이스의 이런 행위는 우리 법에도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그런 것들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항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앞으로의 우리 생태계를 잘 만들어나기 위해서 우린 전략은 강한 특허 전략, 그리고 글로벌 특허 전략, 그리고 유연한 특허 전략, 그리고 좀 더 정부의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강한 특허 전략이라는 것은요, 사실 지재권을 보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다수결로 결정하면 보호하자는 것보다는 보호하지 말자는 쪽이 많습니다. 지재권은 민주주의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허 보호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한 거지만 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훼손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보장을 해놓은 겁니다. 발명가보다는 사용자들이 훨씬 많죠. 사용자들은 공짜로 쓰고 싶어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기술 개발 전략을 하면서 외국의 기술을 돌려와서 좀 개선해서 쓰고 했기 때문에 약한 특허 전략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기술 선도 기업들이 돼서 기술을 이끌고 있는데 아직도 그 관행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특허를 나갑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그 같은 시장 내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이 그걸 조금 바꿔서 또 특허를 내요. 옛날에는 선발 기업이 외국 기업이고 후발 기업이 한국 기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정부의 정책상 뭐 국내 기업이 좀이라도 개선해서 한 게 있다면 특허 내주자 해줬죠. 근데 지금은 똑같은 국내 기업인데 첫 번째 것도 특허 내주고 두 번째 것도 특허를 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특허를 개발했는데 두 번째 기업은 많은 비용 개발 들이지 않고서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럼 경쟁에서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두 번째 기업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해서 사업 시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수록 먼저 망하는 기업이 되니까 그런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대한민국의 특허 전략은 강한 특허 전략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특허 전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벤처 창업자들은 태생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지재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딴 데 쓰지 말고 우리 벤치 기업들이 해외에서 특허 출원하고 권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유럽도 단일 특허제를 만드는데 우리도 좀 그와 비슷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는데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원과 등록, 심사 등록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또 분쟁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한 분쟁 조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왔으면 IP 이슈가 특허청만의 이슈가 아니라 여러 정부의 관련 기관들 간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IP 정책을 국가 어젠다로서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체계를 만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반복하기 때문에 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해외 지적금 펀드, 뭐 한중일 공동 특허제도, 또 유연한 특허제도, 네 이상입니다. 박은진 교수님 감사합니다.